아니, 지금 방송 나간 다음에 그 후폭풍이 좀 셌죠? 네. 확실히 고칠 것 같습니다. 예. 아니, 사실 방송 나고 나서 덩달아서 같이 온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그래요. 욕을 먹었다면서요? 아니, 캐릭터가 있던 그 친구들은 어떤 거야, 지금? 사실 친구 3명 중에 1명은 뭐 가정도 있고 성실한 친구인데 같이 덩달아 음주운전 하는 걸로 오해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, 사실. 아. 예.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죠? 네. 그럼 잘했다고, 정말. 동생이 이 습관을 좀 고쳤다니까 참 다행이네요. 네, 그리고 네.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진짜 다시는 우리 동생분이 절대로 그럼요. 앞으로 음주운전을 안 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. 예. 자, 과연 오늘 이승할 수 있을지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왔는지 고민 키워드를 보여주세요. 네. 태민이가 책임져. 태민이가 책임져. 위험한 취미 생활. 아직도 못 가리는 남자. 저거 궁금한데요? 태엄마. 태엄마. 태엄마도 좀 셀 것 같은데요. 자,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. 태민이가 책임져. 태민 씨에 대한 고민. 안녕하세요. 저는 예. 네, 일주일 동안 이 목소리가 막 그리워요. 한참도 들려요. 안녕하세요. 샤이니 팬이에요.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. 요즘 샤이니가 활동이 너무 많아요. 그걸 다 갔어요. 그래서 힘들어요. 힘들겠다. 태민이 너무 좋아요. 초등학생이에요. 그렇게 편지를 썼나봐요? 네.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. 네. 제 노트북 대기 화면은 태민 사진이에요. 제 고민은 돈이 점점 없어져요. 돈이 점점 없어져요. 하도 쫓아다니고 다 하려면은 돈이. 한국까지 비행기 값을 엄청 썼어요. 오. 한국까지? 한국이 아니구나. 대만에서 한국까지 한 달에 두 번은 꼭 와요. 오. 샤이니 일본 투어도 갔어요. 오. 대만에서 일본까지. 대만에서 한국까지 한 달에 꼭 두 번은 왔어요. 대만에서 일본까지 비행기 값 굉장히 비쌌어요. 한국의 두 배예요. 근데 샤이니는 포기 못해요. 샤이니 때문에 한국어도 많이 배웠어요. 제 이름은 시화신. 시화신. 한국말로 사화선입니다. 사화선. 대만에서 중학교 교사입니다. 그럼 어른인데? 예. 학생 중에도 샤이니 팬이 엄청 많아요. 하지만 학생들이 귓속말 할까봐 선생님이 샤이니 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. 이것도 고민이에요. 그렇겠네요. 대만에서 교사 월급은 4만 위안.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140만 원 정도인데요. 근데 비행기 값이 한 달에 70만 원이더라고. 우리 샤이니 태민이 때문에 월급의 반을 비행기 값. 샤이니 앨범도 30장 샀어요. 그래서 저녁에 학원 알바를 해요. 선생님인데. 배기값하고 아니 선생님이 한번 알바해도 되는 거예요? 야 샤이니 진짜 그래도 샤이니가 너무 좋아요. 고민이에요. 야 기억나는 그런 것 같은데 유럽 쪽에서 공연을 막 했어요. 네. 백인 팬분이 막 우시면서 울면서요? 눈물 막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아, 너무 고맙잖아요. 네. 열렬히 환호를 해주시니까 악수를 해드려야겠다. 예, 예. 이거 보디가드 이렇게 다 이렇게 피해서 악수를 해드렸어요. 예. 딱 근데 손을 딱 태민! 태민! 솔직히 내가 그냥 잡아주면 안 되나? 그렇죠!
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팬사인회였어요.